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화폐 시간 같이 붙으죠. 273쪽. 맞나요? 자, 오늘 하고요. 다음 주까지 감정평가론을 할 건데, 남아있는 분량도 꽤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난 시간에 그 복습을 해와서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죠. 오늘은 좀 복습하는 것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걸 했는지만 주제 정도를 체크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하고요, 부동산 분류, 요 두 개 주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동산 개념 하면 이제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해서 법적 개념이 분량이 제일 많고요. 부동산 분류는 공법에서도 분류하고 또 공시법에서도 분류하지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학교론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택지, 부지, 또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그리고 법지, 빈지, 이런 구별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강론에 들어가서 경제론에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유량이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거고, 저량이 일정 시점으로 측정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에서는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유효수요, 잠재수요에서는 유효수요로 측정하고,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은 뭐고요, 수요량 변화나 공급량 변화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이렇게 되죠. 같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고,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크기가. 공급량이 더 많거나 수요량이 더 많으면 이거는 균형이 아니라 그랬죠. 초과 공급이거나 초과 수요, 이렇게. 초과 공급이거나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조정해서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그 가격 조정할 때 이런 수요량 변화나 공급량 변화가 발생하면서 균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선이 이동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었습니다. 다들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지금 멀뚱멀뚱 그런 표정들도 있고요. 물론 지금 지난 지 벌써 몇 주 되니까 좀 또 가물가물하죠. 이건 뭐 한번 가서 이걸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욕심인 거죠, 당연히. 어떤 길을 모르는 동네를 가서 길을 이렇게 다니면은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저기 그런 헷갈리는 게 많죠. 복잡한 길을 찾아갔을 때 한 번 걷고 이렇게 이 동네를 제대로 아는 거는 아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나중 되면은 제가 이렇게만 해도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했고요. 탄력성 이제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어요. 수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인 거고요.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가격 탄력성 하고요.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고요. 또 관련제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그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공급에도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다음에 시장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서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그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이런 걸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그랬죠.
물론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시장이 뭔가를 잘 못할 때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이 시장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이죠.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정책론에서 언급되고 이거 말고 효율적 시장 이론도 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이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반영되는 그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약성 효율성,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준강성 효율성,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 효율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현실적으로는 준강성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 하고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갔죠. 정책론으로 들어가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였죠. 이거는 두 가지 다시 나누어져서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이거는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거는 처음서부터 누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죠. 시장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개입합니까 할 때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뭐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는 요 두 개 구별하는 거였죠.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 이게 직접 개입이고 이거는 선수로 뛰지는 않는다 그랬죠.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보조를 한다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죠. 다음에 요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도 했고요. 시장 실패가 뭐예요 하면은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 자원 배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시장 실패고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고요. 외공불비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 중에서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외부 효과는 다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나눠서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아닌 제3자죠. 제3자에게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의 외부가 있고요. 피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부의 외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상품의 생산량이 더 적거나 더 많거나 이런 경우가 바로 시장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뭐 밀가루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 올 거 손님이 올 걸 대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뭐 너무 많이 만들었거나 하면은 그러면 버리게 되면 다 낭비죠. 이건 다 비효율이에요. 그게 가정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도 필요 없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쓸데없이 자원을 그쪽으로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자원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것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다 생산 또는 과소 생산되는 것 보고 우리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 공공재 같은 것 등대 같은 것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히 생산되지 않죠. 과소 생산의 비효율 불안전 시장 독점이나 과점 얘네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과소 생산 비대칭 정보 이것도 과소 생산 경우에 따라 뭐 과다 생산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보의 비대칭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다 시장 실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다.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100%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했죠. 맞나요? 했죠? 뭐 대답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실망과 실망의 연속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단련이 돼 가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 개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한 토지 정책이 있었죠. 토지 정책에서 지역 지구제 뭐 이런 거 했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거는 요 외부 효과 중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용도가 뒤죽박죽 사용되면은 그러면은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의 외부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시행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적 용도를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하는 곳이고요. 또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곳은 개발을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개발 제한되는 지역 토지 소유자한테. 근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TDR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TDR. 개발권 양도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권을 줘서 그 개발권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한테 있는 권리보다 더 위로 올려서 지으려고 할 때에는 이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서 보상받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보상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거 했나요? 이거 우리나라에 시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런 정책이죠. 다음에 뭐 토지 비축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더 늘리죠. 정부에서 이제 임대료를 규제해서 싸게 하니까 더 넓은 집 알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여건이 좋은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규제받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규제받거든요. 임대인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여버리죠. 그럼 시장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빈틈을 이제 뚫고 치솟아 올라갈 때에는 이제 암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규제 임대료를 쓰더라도 실제로 쓰는 임대료 지불하는 임대료는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 임대료. 계약서에 쓰는 임대료 실제로 주는 임대료. 이렇게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보조 했죠. 임대료 보조 하면은 요거는 돈을 보태주는 거죠. 돈을 보태주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임대료 보조라는 말이 나오면 보조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득이 좀 적은 사람. 적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생각해야 돼요. 저소득층 사는 동네가 대체로 어떤 동네예요? 달동네 생각해요. 달동네. 그럼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이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체로 다 보조를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달동네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여건이 좋은 집 알아보러 다니겠죠. 보조를 받으니까. 그럼 달동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여건이 좋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조 혜택을 임차인만 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돈이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보조가 성격이 똑같다 그랬죠. 육아 보조든 뭐든 육아 보조도 보조를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더 맡기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조가 돼요? 22만 원이요? 그게 연령대마다 다르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릴수록 더 많이 나오나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러면은 그럼 28만 원이나 22만 원을 보조 받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한 푼도 없나요?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10만 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지금 어제 다른 데서 물어봤는데 본인 부담이 35만원, 40만원 이런 데도 있어요. 29만원은 29만원을 저기 정부에서 보조받고 본인 부담이 35만원, 4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런 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제 추가로 하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는 거죠. 선생님들 뭐 모셔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는 대가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받기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생기면 결국은 많은 수익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 하면은 공급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보조 혜택이 나눠지는 거죠.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 한 30만 원 정도면 모든 게 다 해결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30만 원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도 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제 분석으로만 따지면 돼요. 현실적인 것을 다 생각할 필요는 할 수는 없고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다음에 조세 기착이라는 거 했고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지만 갖다 내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 이 공급자에 주로. 근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게 공급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수요자 주머니에서 받은 걸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고요.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부과된 조세를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는 돈은 납세 의무자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갖다 내기는 하지만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조세 전가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를 조세 귀착이라 그래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선택의 여지라는 게 나중 가면 이제 탄력성으로 얘기를 해요. 탄력성이 클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했고,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왔죠. 투자론으로 넘어와서 지렛대 효과 했어요. 요거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정의 지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부의 지뢰라 그랬어요. 그거는 차입 이자율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정의 지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낮으면 부의 지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타인 자본 사용 효과를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효과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었어요.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익은 이제 투자에 따른 산출의 효과인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한다 그랬고 요거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똑같은 수익일 때 위험은 큰 거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익 중에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서 어떤 게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주관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구별해야 돼요.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요. 사람들마다 내부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사람마다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어떻게 해요? 채택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요구 수준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채택하는 거죠. 이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는 것보다는 괜찮아야 되죠. 애들 키울 때도
애들 키울 때도 저놈이 내가 최소한 저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네,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에, 지금 저기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들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애들은 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걔는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하고 근데 큰 애는 안 한대요. 과외도 안 시키고 알아서 놀아라. 에, 대신 통장으로 과외비 같은 걸 돈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써라. 괜찮지 않나요? 예, 제 고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이제 예, 동네 형 얘기가 그 자기 친구가 그렇게 했대요. 아들 둘 다 공부를 안 하길래 과외비 같은 거 이제 들어갈 돈을 과외비 들어갈 돈을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계속 거기다 넣어줬대요. 예,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돈이 꽤 되더래요. 뭐 1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되는 거죠. 몇 천만 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과외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백 몇십만 원 든단 말이죠. 예, 그럼 1년이면 한 2천 가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한 중3 때부터 한 4년이면 8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경찰이 되겠다고. 경찰 되겠다고 해가지고 둘 다 경찰 됐대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굳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일찌감치. 오히려.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죠.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준을 넘어서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 미달하면은 그냥 에, 알아서 이렇게 살아라. 제가 봐도 그건 뭐 굉장히 현명한 판단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효과성이라는 거하고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효과성과 효율성. 예를 들어서 과외를 시키면은 분명히 성적은 오릅니다. 조금이라도 올라요. 그거라도 바라면 효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가든 그놈이 그놈이지만 60에서 65점으로 올라가든 뭐 하여튼 아주 막 큰 차이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정도 점수 올라가 봤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는 공부 쪽으로 하고는 별로 관계 없잖아요. 효율성은 어때요? 효율성은 효과성은 있을지라도 효율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효율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옛날 그 군사 독재, 개발 독재 당시에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이거를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하면 된다. 이 무조건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과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몇 명이 죽든 며칠 내로 도로 뚫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효과성보다는 이제 이걸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사실 과외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리고 학원에서도 애들도 가르쳐봤지만 저 녀석은 학원에 돈 벌어다 주는 녀석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럼 굉장히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억지로 그냥 데려다 놓는 거죠. 물론 성적은 조금 더 나오겠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저렇게 그냥 하기 싫고 하는 애들을 억지로 끌어 앉혀가지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애들은 안 되겠다.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지식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공부한 것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자.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자기 발로 걸어오는데도 그런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 뭐 일찍 맞춰주면 좋아하고 아무튼 요구 수준을 넘어서야 채택하는 거예요. 이건 채택. 이걸 미달하면은 어떻게 기각인 거죠. 미달함 기각. 이게 같으면 일단은 채택한다 그랬어요. 최소한의 요구 수준은 만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 되면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주관적이고 이게 객관적인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했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예요. 개념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효과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분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그랬어요? 체계적이라 그랬어요. 체계적. 똑같이 이렇게 공통으로 미치니까 표현이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회사에는 나타나는데 다른 회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은 비체계적이라고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줄일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줄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개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한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자, 요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상관계수라고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더 언급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화폐 시간 같습니다. 비교적 좀 빨리 복습을 하기는 했죠. 이렇게 해도 좀 그래도 약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은 다행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화폐 시간 같은데 지난주에도 계산을 조금은 했어요. 지난주에 계산할 때 그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뭐 잘 될 경우에 1억 9천, 못 될 경우에 5천 이렇게 해서 계산 조금 했죠. 근데 오늘도 이제 계산을 조금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계산이라 해봤자 그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어요. 가감승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했어요. 수학을 좀 했나요? 수학 안 좋아하셨던 분들 두 분밖에 없죠. 그럼 다들 이제 나머지는 수학 좋아했어요? 수학 다 안 좋아했어요? 별로? 여기는 좋아했는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이. 중학교 때. 그러면 국어는 좋아했어요? 국어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랬고. 국어도 별로? 그럼 잘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어를 잘하면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수학을 잘하면서 국어를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은 좋아하는데 국어는 잘 못하는 경우. 왜냐하면은 수학은 각 기호마다 뜻이 한 개밖에 없어요. 수학은 기호마다 한 개의 뜻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는 같은 단어라 해도 이게 어떤 문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국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시 같은 거 어렵죠. 예전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그거를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참 지난 후에 알았는데 그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 여기서 그 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단지 그냥 시를 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아 이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있고 그 사람 머릿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내 이름조차 모른다면은 그 사람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 속에 나라는 존재가 각인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 이게 꽃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이름을 외우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좋을 때 바로 깨울 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아, 그렇죠. 방송 탑니다. 방송 타요. 동영상이 다 나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화폐 시간 같이.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지금 100만원하고 1년 뒤에 100만원하고 가치가 같냐 이 말이에요. 금액으로는 같죠. 현재 100만원하고 1년 후에 100만원하고 금액은 같은데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가치가 다르다면 똑같은 가치가 되게 하려면 1년 후에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1년 후에 110만원 받을래요? 현재 100만원 받을래요? 하면은 뭘 받으시겠어요? 현재 100만원. 맞나요? 이분들 참 이상한 분들이네. 이분들 심리를 둘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볼게요. 1년 뒤에 준다 그러면은 안 줄지도 있으니까. 첫째, 저를 못 믿거나. 둘째, 돈이 어지간히도 급한 거지, 지금. 아니, 요즘 세상에 연 10%면은 엄청난 건데, 그 연 10%의 수익을 마다하고 지금 돈을 달란 얘기는 지금 굉장히 돈이 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나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저 돈 가지고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돈 100만원, 지난주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10% 이자 주는 거 빼가지고 20% 수익을 내면은 10% 이자 주고 남는 거 내가 챙길 수 있으니까 이 지렛대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급한 걸로 했어야 돼. 아무튼.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더 낮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시장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이 연 10%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보다 더 낮게 볼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사러 왔는데 사과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저거 한 2,000원은 돼 보여요. 2,000원은 돼 보이는데 1,000원이라고 돼 있으면 어떡해요? 안 사? 많이 사죠, 많이. 근데 많이 산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추가로 살 때마다 내가 판단하는 주관적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내가 한 개를 먹었을 때 저거 2,000원의 효용이 있다면 한 개를 추가로 먹을 때는 2,000원의 효용이 안 나가요. 더 추가로 살 때는 더 효용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사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용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제가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요. 많이 보내주시는데 지금 사과가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많을 때, 처음에 내가 별로 없을 때에는 저게 한 개 2,000원의 가치가 돼 보여요. 근데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똑같은 사과라 해도 그 내가 판단하는 그 가치는 점점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내가 어디까지 그걸 사는가 하면은 내가 봤을 때 1,000원은 돼 보인다라고 하는 딱 맞아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저거 보고 에이 저 뭐 500원 줘도 500원이라도 안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균형을 이루는 그 상태가 시장가치라는 거예요. 시장가치, 시장가격. 그러니까 그때그때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작황이 안 좋으면 물량이 줄어들면은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만 사는 거죠. 그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 먹겠다는 사람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게
객관적인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떨어지는 거고,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떨어지고,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고, 항상 내가 판단하는 것과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도.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게 달라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돈이 급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보다 훨씬 낮은 것도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제 시장 이자율 이렇게 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위험도가 높은 시장 2금융권, 위험도가 낮은 시장 1금융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요.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 객관적인 이자율이 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10%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하고 같다란 말이에요. 110만 원하고 같다란 말이죠. 그럼 2년 후에 얼마하고 같아요? 120이에요. 121이에요. 121일까요? 120일까요? 3년 후는 이게 130, 140 이렇게, 10년 후는 여기는 200, 여기는 1년 후 110, 2년 후 120, 3년 후 130, 10년 후 200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을 달리 계산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것을 복리 계산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이게 120일에다가 다시 10% 더 하면은 12.1을 더 해야 돼요. 12.1. 배열 순서는 같은데 소수점 한 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200까지 몇 년 걸려요? 달리로 계산하면 10년 걸리죠. 복리로 계산하면은 200이 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약 7.5년, 약 7.5년. 7.5년 되면은 아시겠죠? 이게 계속 이자 더 붙고 하기 때문에 7.5년이 되면은 200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7.5년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7.5년 만에 더블이 됐잖아요. 다시 7.5년이 되면은 또 더블이 되지 않겠어요? 400이 되겠죠. 더블 되는데 7.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것이 더블 될 때까지는 또 7.5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5년이 되겠죠. 더블 될 때. 그럼 다시 더블이 될 때는 22.5년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800이 되겠죠. 또 더블이 되면은 30년이 되겠죠. 7.5씩 4번 가면, 2번 가면 15년이지만 4번 가면 30. 이게 1600이에요. 자, 여기 10년 후에 200이죠. 20년 후에 달리로 가면은, 20년 후면은 달리로 가면은 여기가 300이 되겠죠. 10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10년 후면은, 30년이에요. 여기는 10년에 100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달리 계산은 10년에 100씩 올라가는데, 지금 3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얘는 똑같은 100만원, 여기는 1600만원인데 여기는 400이 된다고요. 엄청난 차이죠. 이 복리 계산의 무서움이에요. 복리 계산. 복리 계산은 처음에 저거 눈뭉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굴릴 때는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눈사람 안 만들어 봤죠? 눈사람 만들어 봐야 이게 굴리다 보면 이게 갑자기 막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계산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서 굴려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일 젊다고 자신하는 분 몇 분이 계시나요? 몇 살이에요? 젊은 층에 속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스스로도. 예, 여기서는 제일 젊은 층에 속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모아서 복리 계산으로 굴리려. 우리는 전부 다 복리 계산이에요. 달리 계산 없어요.
달리 계산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복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자율이 더 높게 해서 굴리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 복리 계산에 이런 재테크에 이런 게 나와요. 재테크에도.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10년 후에는 이제 얼마 될 건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원리를 알아야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게 이제 여기서 써먹는 그런 계산 방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할증한다 그래요. 할증.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거를 투자론에서 할증이 뭐냐 그러면은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이걸 할증한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는지 이거 계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꾸로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요거를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숫자가 커지는 거 할증인데 여기서는 숫자가 커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하고요. 그럼 할인하는 거는 숫자가 작아지는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인,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증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여기서 10% 할증한다 할 때 10%가 숫자로는 몇이에요? 0.1이죠. 자, 할증을 할 때 10%를 계산해서 더 셈을 하고 또 10% 계산해서 더 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데 10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을 합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나중 되면 저 1이 왜 있는지 또 질문하고 하시면은 곤란해요. 이 1이 뭔가 하면은 1이 요 전개해 보세요. 전개. 이 전개하는 거 아시죠? 분배 법칙. 아무리 오래돼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나와요. 분배 법칙. 100 곱하기 괄호 속에 있는 거 요 한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100 곱하기 1 하면은 100이죠. 100. 그거는 이 원금의 크기. 원금. 요 0.1을 곱하면은 100 곱하기 0.1은 10이죠. 그럼 이자예요. 요 앞에 요 1은 원금이라는 의미고 요 0.1은 이자라는 여기 이자. 됐나요? 그래서 원금과 더하기 이자, 원금 이자가 합쳐져 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원금의 크기에 비해서 1.1배라는 얘기거든요. 1.1배. 그러니까 원래 원금의 크기에 비해서 1 곱하기 1 플러스 0.1을 곱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럼 다시 11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을 하면은 요 110 곱하기 1 하면은 이게 다시 얘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112. 112 원금이 되고 110 곱하기 0.1 해서 11이 이자.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근데 요곳에 원금 더하기 이자가 12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어떻게 1 플러스 0.1 하면 이제 121이 원금이 되고 요 121 곱하기 0.1이 이자가 되는 거죠. 항상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뭐를 반복해서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0.1을 반복해서 곱하면 그 다음에 원금이자 그 다음에 원금이자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여기까지 오려면 1.1을 몇 번 곱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총 1.1을 두 번 곱하잖아요. 한 번 곱하면 얘가 되고 또 한 번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따질 때는 1.1을 몇 번 곱한다? 두 번 곱한다. 자, 이 패턴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패턴을. 그럼 여기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값을 알려면은 100에다가 뭐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1 플러스 0.1을 몇 번 곱한다? 10번 곱한다. 10번. 1년에 한 번, 2년에 두 번, 3년에 세 번 하니까 10년에 10번 이렇게 됐나요?
자, 이해됐으면 일단 통과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릴 줄은 알아야 돼요. 계산기를. 이게 쌀집 계산기로는 쉽지 않아요. 혹시 스마트폰에 계산기 프로그램 있나요? 앱. 계산기 앱. 자, 이게, 이거 혹시 이게 1.1의 10제곱이잖아요. 1.1을 10번 곱하는 거죠. 혹시 이거 이렇게 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제가 1.1의 제곱을 1.1 곱하기 2 하는 사람을 봐서 그래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새. 워낙 숫자를 이제 싫어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거, 지수는? 1.1을 몇 번? 10번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자들은요, 굉장히 그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거 10번을 언제 쓰고 있어요, 이거를?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10번 곱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의 약속을 잊지 마란 말이에요. 수학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예요. 딱 한 개의 뜻밖에 없는 언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언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이거보다 더 간결할 수가 없어요. 그 딱 그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기를 쌀집 계산기로는 안 되고요. 요런 계산기라 해야 돼요. 요런 계산기. 지금 요런 계산기는 뭐가 특징인가 하면은 딱 한 개예요. 그 쌀집 계산기에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X에 Y 이렇게 있어요. X에 Y. 그 기호 중에 X에 Y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계산기는 A에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계산기는 또 Y에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같은 기호예요. 전부 다. 같은 기호예요. 요게 뭔 뜻인가 하면은, 우리 왜 그, 저기, 이렇게 인쇄하거나 이럴 때에는 지수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아래 한글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계산기에는 요 위에 나타내는 게 안 돼요. 위에 나타내는 게 안 돼서 요 표시는 뭔가 하면요, 표시는. 위로 올린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표시가 1.1을 10번 곱한다 뜻이에요. 요 표시가. 그래서 지금 그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요거를 나타내려면은 계산기에 1을 눌러요. 버튼을. 점 눌러요. 1 누르죠. 그 다음에 X에 Y를 눌러요. 그 다음에 10을 눌러요. 이러면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될 때 요렇게 디스플레이 된다고. 이렇게. 그 괄호가 있기는 한데요. 괄호가 있는 건 뒤에 더 계산이 있으면은 하는데 그런 거 없을 때는 괄호를 지워도 돼요. 그냥 괄호 지우고 1.1에 10. 혹시 됐나요? X에 Y. 1, 곱하기가 아니고 1.1에 X에 Y. 1.1에 X에 Y. 괄호는 지우면 되고요. 괄호는 지우고 10.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어플, 여기 무슨 계산기인지 모르겠어요. 어플. 옆으로 돌리면 되죠.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계산기를 사야 돼요. 그렇게 옆으로 돌리면. 그 계산기를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은 계산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하나 사세요. 한 2만 원 정도, 2만 몇천 원이면 돼요. 2만 몇천 원. 어차피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용해야 되는 기호 중에 유일하게 그냥 보통 일반 계산기 있잖아요. 일반 계산기 외에 써야 될 기호가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1.1에 5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는 1.1 곱하기 1.1을 먼저 해요. 그럼 얼마예요? 1.21 나오죠. 여기에다 다시 곱하기 1.1 하면은 1.331 나올 거예요. 다시 곱하기 1.1 하면은 1.4641 나오죠. 다시 1.1 곱하면 지금 네 번 곱했는지 다섯 번 곱했는지 지금 잘 헷갈려요. 이게 잘한데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보통 쌀집 계산기는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안 돼요. 내가 뭐를 눌렀는지. 잘못 눌러도 잘못 눌렀다는 게 표시가 안 돼요. 내가 1을 누르려고 했는데 2를 눌렀으면은 이게 뭐 곱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나누기를 눌렀잖아요. 근데 표시가 안 돼요. 내가 곱하기를 눌렀는지 나누기를 눌렀는지가 표시가 안 돼. 그러면 이게 계산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되는 계산기를 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 디스플레이 되는 걸 봐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계산기를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요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 누르고 점 누르고 1 누르고 X에 Y 누르고 10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괄호 같은 거 지우고 이렇게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표시가 돼요. 이러면서 2.593742640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나오나요? 나오죠?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계산기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융계산이에요. 금융계산, 금융수학. 금융수학이 금융이 한 3,400년 전, 4,5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은행 있었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16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1601년, 400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미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은행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부터 고리 그 대부 업체들 막 있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돈 빌려주고 대부하고 서양에도 있었어요. 서양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기 1세기죠. 이 서기 전 기원전 1세기 때부터 로마에 대항을 했거든요. 로마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유일신이고 로마는 다 신교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후에 얘네들을 계속 그렇게 지배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발을 하니까 드디어는 1세기 그때 75년인가 79년인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시에 로마에 정복을 한 후에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놔두니까 계속 반발을 하니까 너희들은 다 흩어져라. 이 유대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쫓아보낸 거예요. 70년도에. 그거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흩어버리는 거.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땅에 못 살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게 70몇 년도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한 게 1948년인가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 가까이를 세계를 떠돌아다닌 거죠. 떠돌아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외된 이유가 로마에서 무슨 황제 당시에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받아들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국교로.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서 기독교가 이제 이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뭐 저 예수를 팔아먹은 저거 뭐 그런 저거라 뭐 그런 비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권력층에 갈 수가 없고요. 군인으로도 안 뽑아주고요. 그 집시와 같은 이제 그런 처우를 받는 거죠. 집시들.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금융 쪽, 고리대부 금융.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돈놀이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머리는 뛰어나니까 보석 가공이라든가 또 기술 엔지니어, 기술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한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직업, 의사 뭐 이런 쪽, 권력층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금융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천년 이상 됐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계산이 천년 이상 됐겠죠, 당연히. 그럴 때도 계산은 해야 되는데 계산기는 없어요. 갖고 있는 건 주판밖에 없어요. 자, 1.1의 10제곱을 이 은행에서도 해야 되고 저 은행에서도 해야 돼. 은행 직원이 할 때마다 이놈도 1.1의 10제곱을 해야 되고 저놈도 1.1의 10제곱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를,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기가 퍼센트, 여기가 기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가 10%고 이게 10년이잖아요. 근데 10% 10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20, 30, 50도 있고 1%, 2%, 3%, 4%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1 플러스 R에 N승해서 여기에다가 0.01도 집어넣고 1% 0.02도 집어넣고 여기가 10년이라고 했을 때 10년이라고 했을 때 1% 2% 이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죠. 소수점 아래 6째까지 2.59, 3.7, 4.2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3.7, 4.3이 되나 옆 반올림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서 2.59, 3.7, 4.2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요 이 대학 교재, 대학 기본서에 가면 맨 뒤에 몇십 페이지 있어요. 몇십 페이지 깨알 같은 글씨로 다 표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 25년이다 그러면 여기 2%에 25년 가면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0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면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인쇄해서 어떻게 이 은행 저 은행 비치해 놓고 은행 직원들은 요 표 보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게 250 하면은 250 곱하기 2.59, 3.7, 4.2 이렇게 곱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주판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표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면 되는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무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미래 이 금액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년인지만 빨리 찾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만 빨리 찾아서 이 표에 가서 해당하는 숫자를 찾은 후에 여기에다가 곱하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약 2.593. 그러면 이 금액이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런 표가 모두 6개가 있단 말이에요. 6개. 근데 그 6개를 지금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하지 않고 2개만 할 거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현재 가치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요걸 이용한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좀 쉬고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